대전은 내 관리한다. 안녕 동티뷰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동차는 이제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닌 일상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간이 사무실, 음악이나 OTT를 즐기는 취미생활의 공간, 때로는 숙박을 해결할 수 있는 공간이 되면서 차 안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보다 청결한 실내 환경을 유지하도록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이렇게 자동차를 이용하다 보면 실내 곳곳에 때가 묻고 음식이나 음료 등으로 인해 오염이 되고 좋지 않은 냄새도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문 업체에서 해결하려니 비용도 만만치가 않은데요. 그런데 이번에 주식회사 PCL이라는 곳에서 스파클린 하이드로 스팀 청소기를 보내주셔서 두 달 전부터 제가 직접 사용을 해봤습니다. 오늘 이 제품의 솔직한 사용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비셀 측에서 도움을 주셔서 나눔 이벤트를 진행하게 되었고요. 스팀 청소기를 두 분께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고정 댓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여 이벤트 당첨이 안 되시더라도 2주 동안 차업차 등 시청자만을 위한 최저가 할인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동티뷰와 함께 하겠습니다. 동티뷰, 비셀은 무려 148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미국의 대표적인 청소기 브랜드로 미국에서 청소기 분야 1위의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브랜드야. 일단 제품의 구성부터 살펴보면 핸들이 장착된 본체와 브러쉬 청소 노즐, 스팀 노즐, 그리고 전용 세정제가 있고 본체는 색상이 그레이 투톤으로 컴팩트한 디자인으로 돼 있어. 여기 앞쪽에 있는 게 물과 세제를 넣을 수 있는 물 탱크이고 위로 잡아당기면 이렇게 분리가 돼. 그리고 중간에 있는 게 오수 탱크로 청소기로 빨아들인 오수가 이곳에 모이게 되는 거지. 그리고 뒷면을 보면 청소기 핸들이 달린 180cm 정도의 길이에 호스가 감겨져 있어. 청소 모드는 네 가지로 분류해 본체의 상단에 일반 세척, 고온 세척, 스팀 세척, 스팀 분사 등의 LED 조작 패널을 마련해 오염 성분, 오염 부위의 재료나 재질에 따라 맞춤 선택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해놓았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다양한 곳에 오염 부위를 직접 세척을 해봤는데 우리 집 강아지가 가끔 흥분을 하면 자기도 모르게 소변을 흘릴 때가 있어. 이럴 때는 비셀 전용 세정제와 물을 권장 희석 비율로 섞어 물탱크에 담고 일반 세척 모드로 설정해서 오염 부위에 분사를 해서 적셔준 다음 브러쉬 청소 노즐을 이용해서 빨아내 오염물이 쭉쭉 빨려오는데 쉽게 깨끗해져서 좋았고, 그리고 전용 세정제가 안정적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조금 가격이 비싼 편이라 나는 분무기를 이용해서 물을 한 번 더 뿌리고 다시 빨아내서 마무리를 했어. 또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자동차 트렁크에 달걀을 실었는데 달걀이 깨져서 바닥이 오염이 되면 닦아내기도 힘들고 특유의 비릿한 냄새 때문에 난감할 때가 있는데 우유나 음식 국물이 흘렀을 때도 마찬가지지. 달걀 역시 고온에서는 굳는 성질이라 역시 일반 세척 모드로 해서 같은 방법으로 청소를 해줬더니 오염된 바닥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고 냄새도 빠르게 처리할 수가 있었어. 또 보는 것처럼 패브릭 재질로 된 자동차 실내 천장이 부분적으로 오염이 되면 지저분해 보이고 보기에도 안 좋지. 오래전에 묻은 커피 자국 같은데 이번엔 고온 세척 모드로 설정을 하고 60도의 따뜻한 물을 분사해서 불려준 다음 작은 솔로 오염 부위를 살살 문질러줬어. 그런 다음 브러쉬 청소 노즐로 쭉쭉 빨아냈더니 오래된 커피 자국도 깨끗하게 지워지더라고. 패브릭 소파가 오래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한 번도 세척을 하지 못했던 소파인데 생각이 난 김에 소파도 세척을 해봤어. 패브릭 소재라서 우선 따뜻한 물을 분사해서 때를 불린 다음 세균이나 진드기 등 살균 소독도 할 겸 다시 100도의 고온 스팀이 뿜어져 나오는 스팀 세척 모드로 설정을 해서 브러쉬 청소 노즐로 빨아내는데 스팀이 나오면서 동시에 오염된 물이 쭉쭉 빨려 들어오니까 살균이 된다 싶어서인지 기분까지 상쾌해지더라고. 청소가 끝나고 오스 탱크를 떼보니까 진한 구종물이 나오는데 이 정도로 오염이 돼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고 하여튼 꽤 만족스러웠어. 이렇게 고온 스팀을 이용할 수가 있어서 인형이나 베개 같은 경우도 수시로 스팀 살균 소독을 해주면 좋겠더라고. 또 한 가지 유용하게 사용했던 기능인데 특히 자동차를 케어하는데 정말 유용하게 사용이 가능했어. 브러쉬 청소 노즐에 얇은 타월을 씌워서 묶어준 다음 뜨거운 스팀을 구멍이 송송 뚫린 가죽 시트에 싸주면 깊은 곳까지 살균을 할 수가 있어서 좋았고 같은 방법으로 천장과 도어트림 같은 것도 살균이 가능하고 다시 노즐을 스팀 전용 노즐로 바꿔주면 발매트 깊숙한 곳까지도 뜨거운 열로 살균이 가능하고 그리고 엔진룸에 기름때나 찌든때 세척을 할 때도 편하게 할 수가 있었어. 아쉬웠던 점은 제품 하단에 바퀴가 달려있지만 청소기처럼 끌고 다니며 청소하기에는 제품이 계속 넘어지더라고. 또 사용을 해보니까 물탱크 용량이 1.1L 밖에 되질 않아서 넓은 면적을 청소해야 할 때는 여러 번 보충을 하는 것이 번거로웠어.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정말 다양한 원인으로 다양한 곳에 찌들고 오염이 되고 얼룩이 생기고 지저분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런 것들이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빠르게 처리하고 항상 청결을 유지하는 것이겠죠?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내 관리한다. 수고했어, 동티뷰요.